술이 조금만. 네,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의 메뉴는 청도 미나리 삼겹살. 지금 제철이죠. 지금밖에 못 먹을 때입니다. 미나리가 아주 달고 부드러운 시기라고 하죠. 미나리는 또 돼지고기, 삼겹살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삼겹살과 곁들여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이 청도 미나리는 저희 어머니 지인분이신 부자 이모님께서 공수를 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꽈리고추 멸치볶음, 저희 오김치에 고들빼기 김치, 배추김치, 요 된장이고요. 마늘고추, 밥입니다. 요 기름장도 있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 돼지 기름에 그냥 슬쩍 바른다 생각하고 돼지고기도 좀 기름장만 싹 찍어가지고 미나리 그냥 와 미나리 연하다. 맛있다. 와, 마늘 개꿀맛. 이 마늘 소뚜껑에다 구울 때는 돼지기름을 좀 안에다 구워서 돼지기름을 낸 다음 거기다 참기름을 섞어서 구우면 훨씬 맛있습니다. 제가 오늘 그렇게 해 먹었거든요. 고들빼기. 고들빼기 제대로 익었다. 된장.
미나리 향이 너무 좋아. 기름장 찍어줘야 돼. 기름장 찍어서 싸. 기름 좀 싸. 그렇구나. 이 맛 알지? 대부분 알겠지만 이 맛 아는 사람은 지금 불판 올렸다. 일요일 저녁은 뭐다? 삼겹살. 와. 최고다. 아, 진짜 너무 꿀맛이다. 또 삼겹살의 미나리, 김치구이의 삼겹살.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열프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. 뿅!